클래식 교육 다 끝났어요. 네. 이제 핸들 돌리는 거. 이제 운전대라 그럽니다. 자,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하면 좋겠어요. 외국 가가지고 이걸 핸들이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핸들은 우리가 도구의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 이것도 핸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핸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핸들이 될 수 있어요. 도구의 손잡이라서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이제 핸들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핸들이라고, 이거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는 못 알아들어요. 스티어링 힐. 스티어링 한다고 해야 돼요. 스티어링 힐. 알겠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운전대 스티어링. 근데 핸들러 다 공통적으로 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네. 스티어링 힐이라고 써야 돼요. 조향장치. 다른 말로. 방향을 조정한다 해서 조향장치입니다. 자, 핸들은 왼쪽에 9시, 오른쪽은 3시 손가락 넣지 말고 바깥으로 살짝 올려놔서 거머진다는 느낌이죠. 올려서 거머진다는 느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부터는 핸들을 돌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돌리면 보여요? 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핸들 보세요, 핸들. 자, 짧게 짧게 끊는 거 보여요? 네. 핸드 오버 핸드. 따라 보세요. 핸드 오버 핸드. 핸드 오버 핸드. 수원 핸드. 네. 오버 위에 겹치면서 올려놓는다. 그래서 오버 핸드. 손이 교차하면서도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크로스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크로스법과 핸드오버를 정확히 구분하면 약간 좀 차이가 나요. 크로스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교차를 해버립니다. 다시 보세요. 약간 다를 거예요. 방금이랑 다 보세요. 보여요? 네.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크로스법인데 어차피 같이 씁니다. 보통 일반에 들어서 핸드오버 핸드를 할 때 크게 돌릴 수도 있고 짧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교하게 내가 이 핸들을 돌릴 때, 정교하게 핸들을 조작할 때는 짧게 돌리는 게 정교할까요? 크게 돌리는 게 정교할까요? 짧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핸들 잘 보세요. 내가 바로 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손이 붙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도 네.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네. 두 번 돌릴 거, 다섯 번 돌리는 거예요. 세 번 돌릴 거, 일곱 번 돌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을 돌리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핸드 오브 핸드. 이게 첫 번째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카레세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하고. 이 방법을 추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차들은 다 에어백 있죠. 네. 돌리다가 사고 나면 에어백이 터지니까 내 얼굴 때릴 수 있는 거야. 엄청 아프겠죠. 네. 진짜 실명될 수 있겠죠. 자, 핸드 오브 핸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안 돌리고 미리 12시로 손이 가도 돼요. 잘 보세요. 네. 이 손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잘 보시면 가볍게 잡는 거예요. 꽉 잡으면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볍게 잡으면 내가 가지고 놀죠. 보세요. 잘 보세요, 핸들. 네. 핸드 오브 핸드예요. 자, 보세요. 미리. 아, 그죠? 네. 보이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꼬아놓지 말고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손을 꼬아놓고 있는 거.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 빼놓고 있으세요. 네. 그죠? 자연스럽게 빼놓으면 돼요. 이해됐죠? 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셔플 스티어링. 따라해보세요. 셔플 스티어, 셔플 스티어링. 예. 아, 셔플 댄스 출줄 알아요, 혹시? 아. 셔플 스티어링. 우리말로 논 크로스법이라고 그래요. 논 크로스법. 방금은 크로스 했잖아요, 그죠? 핸드 오브 네. 핸드는. 여기 셔플은 손을 교차하지 않아요. 자,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밀어주고, 잡아당겨주고. 밀어주고, 잡아당겨주고. 자,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자, 보세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6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이거는 에어백이 터져도 에어백이 여기서 터지니까 네. 손이 날라와서 내 얼굴 때릴 일은 없는 거지. 있었어요. 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거 제가 쳐다볼 때 왼쪽 보죠, 그죠? 이렇게. 네. 네,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당길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왼쪽을 보면서 노란색, 주황색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보이나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잘못된 예. 셔플 스티어링에서 자, 논크로스법에서 잘못된 예예요. 네. 아까는 거 맞죠? 근데 이번에 비교 파 아, 저렇게 하지 말자. 잘 보세요.
자, 잘못된 일이에요. 네. 대부분 이렇게.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 봐봐. 잘못해. 두 개씩 이렇게 해봐요. 느긋하게 쭉 밀어. 쭉 당기고 쭉 밀어. 그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